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달려가는 믿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옛날 성경에는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달려가게 하시고,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달려간다. 복음이 달려간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시고 또 우리의 혼과 영을 하나님께서 찔러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치유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올려드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범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범하는 거, 우리가 주의를 범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 해방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생명 바쳐서 그 일을 위해 충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구원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뭐 비대면 예배가 지금 충만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교회를 잘 안 찾아요. 인터넷 예배로 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린다라고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린다라는 이유로,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불에 타서 죽고, 그리고 사자 우리에 던져져서 사지가 찢어져서 죽고, 그런 시절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 예배라 그래가지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사자밥이 됩니까? 예배 드린다고 해서 누가 찢어 죽입니까? 단지 질병이 코로나라는 이 병 때문에 나라에서 법을 정해놓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언론 프레이를 통해서 각종 뉴스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잘못된 겁니다. 예배는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럼요. 아멘을 크게 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예배는 죽도록 드려야 된다. 예배에 어떤 이유가 붙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적인 대화가 예배 안에서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면은 우리가 광야의 시대를 봐도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웠잖아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결국 그 선민들을 리더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라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광야에는 항상 성막이 세워져야 되고 교회입니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 당연히 중요한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목사님을 지도자로 세워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방해하면은 뭐예요?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순종의 복을. 그 시대의 최고의 거부였던 분이 바로 이삭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모리아산으로 가는 그 3일 여정에서 이삭이 충분히 자기 아버지를 제압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자기가 죽는 걸 알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리아산에 가서 제단 위에 나무를 쌓고 제물로 올라가서 눕는 순간까지도 이삭은 아무 이유를 달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목에 삭도를 대고 목을 딸려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나서 이삭의 몸에 삭도를 대지 마라. 그럼 하나님 제물이 보니까 옆에 한 마리의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험난한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피할 길도 같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달아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통과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순종하고 쫓아간 이삭은 바로 순종의 복을 통해서 그의 백배의 복을 받았다라 그래요. 최고의 거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거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다 책임지고 왜? 예수님은 포도나무시에요. 그죠? 여러분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각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할렐루야. 똥꼬가 있고 쉬하는 데가 있고 없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각 지체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또 입이 있다라고 해서 밥을 어떻게 먹어요? 손이 있으니까 떠서 먹는 거예요. 먹으면은 배설해야 되잖아요.
뒤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각 지체 역할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은사적인 것을 통하여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또 그리고 물질로 구제하는 사람도 구제하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 그 지체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가지고 있어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아홉 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또 어떤 그 성령의 능력의 은사들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지식의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근데 가장 귀한 은사는 뭐예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또 물질 또한 은사적으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잘 써야 돼요. 괜히 그냥 이상한 데 가서 말꼬랑지나 잡고 웃는 사람들은 가는 사람이야 지금도 말꼬랑지 잡으러 다니지 마세요. 괜히 그러고 그냥 이상한 데 기웃대고 우리 가나안 쉼터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근데 그냥 이상한 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하우스 같은 데 가지 마세요. 목사님이 너무나 잘 알죠? 다 경험해 본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주는 귀한 물질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여지는 물질을 통하여 여러분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 달려가라는 것은 그 말씀이신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하나가 되어서 같이 잘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요새. 근데 핍박은요, 그 고난을 통한 유익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언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와 공고함이 있습니까? 거기에 붙잡히지 마세요. 염려와 공고함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삶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 하라. 기도입니다. 기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요. 믿음을 주셨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는 이 삶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키지 않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굉장히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믿음을 지킵니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기서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육이 보여지는 모습이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육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바로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듯이 우리가 들어가는 길은 우리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드리기만 하면 돼. 드리기만. 하나님 앞에 무엇을요? 믿음을요. 믿음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말씀,
말씀은 또 복음이기도 하잖아요. 복음 얼마나 이것이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존귀하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삶을 드려야 돼요. 주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삶. 주님의 나라와 위를 구하는 삶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다 깨도 말씀을 못 지켜요. 계명을 못 지켜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 맡기기만.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 옮길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겨자씨만한, 그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비유를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아주 보이지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 산을 들어서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리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보다는 주님의 나라와 위와 그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위한 기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명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사명자입니다. 소명을 받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치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사명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봉사의 사명이 있고, 또 누구에게는 구제의 사명이 있고. 할렐루야. 가장 큰 사명은 뭐예요? 바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돼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지만은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는 사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있다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 사명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배. 세상에는 예수 안 믿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저 사람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불교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유명한 스님이 하나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그 사람은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 성철 스님이라는 사람은 15년의 면벽 생활을 통해서 한 벌 옷을 가지고 최고의 불교의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물론 인간의 사상에 불과한 거지만 여러분 가부좌 틀고 벽 쳐다보고 15년 동안 할 수 있겠어요? 그 수행을? 근데 그 사람은 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청렴하고 무소유의 삶을 통해서.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많은 중생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인도하고 나도 지금 지옥으로 간다. 할렐루야. 그런 훌륭한 사람도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수 있을는가는 몰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옥 간다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도 쓰잖아요. 그죠?
마귀도 쓴다니까요. 욥을 한번 생각해. 욥 동방의 유인이었던 욥을 한번 생각해. 욥 마귀 새끼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욥에게 복을 주지 않았으면 욥이 어떻게 충성하고 저렇게 위로운 삶을 살 수 있겠냐라고.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었잖아요. 욥을 믿었으므로 마귀에게 생명만 거두가지 않고 네가 한번 흔들어 봐라. 우리도 욥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날라가고 몸에는 악창이 와서 그냥 정말 문둥병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넌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고 이러고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새 친구는 와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비판하잖아요. 거기에다 욥은 계속 자기의 어떤 변론을 합니다. 친구들한테. 근데 그 욥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욥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정말로 의인으로 착각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나니까 자기가 죄인이었던 걸 깨닫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욥아, 네가 악어를 네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르고 움직일 수 있겠냐? 네가 바람과 이런 태풍을 꾸짖어서 불게다고 멈출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재미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무서운 맹수와 이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근데 너 얘네들하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 이 말이에요. 1대1로 악어하고 여러분들 붙을 수 있겠어요? 물리면 가는 거예요. 호랑이나 이런 사자 같은 놈들하고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겠어요? 태풍을 막을 수가 있겠어요?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다 내 작품이야. 니네들 까불지 말라는 거야. 먼지 같은 존재도 안 되는 너희들이 왜 까부냐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욥이 꼬꾸라지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고백하는 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지라. 이 고백하잖아요. 꼬랑지 완전 마른 거예요. 자기가 결국은 죄인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거든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위로울 게 뭐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은. 아멘. 그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주입니다. 경주. 달려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믿음. 우리 삶은 늘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경주는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천국은요, 살아서 먼저 심령의 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심령의 천국이 모여서 살아가는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이거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해요. 옆에 사람 봐봐요. 죽읍시다. 웃으면서 죽읍시다.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왜요?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로 주님과 우리가 함께 되는, 합일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이르고. 우리의 믿음.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성령의 두루마기가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삶은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과 혼이 있잖아요. 영과 혼. 그리고 육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믿음의 옷이 입혀지면은 육을 이기는 거예요. 육을. 육을 이기는 것은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얘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근데 어떤 새끼들은 마귀한테 엮여가지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늘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야. 뭐 목욕탕을 갈 때도 하나님이 가라 그래야지. 아니 어떤 참다가 그래요. 저 어떤 후배 목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야, 넌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맨날 말씀해 주셔서. 목사도 그렇게 잡혀서 가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여러분들은 더 힘이 없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보다 믿음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지? 할렐루야. 참 뭔가 이 부분에서는 좀 뭔가 생각이 들어가요? 노 목사 좀 20년째 보는 사람도 있어, 이 동네에서. 여기에. 뭐 정현영 장로님은 말할 필요도 없고, 집사님도 그렇고. 변함이 없잖아요. 머리털 빠지는 거 빼고는. 머리털 빠지는 거 나가 뭐 어떤 사람들은 문신하라고 그러고, 뭐 가발 쓰라고 그러고. 개소리 말하고 그래요, 제가. 엘리사가 얼마나 능력 있는데. 대머리야! 늘려가지고 그냥 앙코마한테 다 물려주고. 할렐루야. 여기 머리 없는 분들 상가 위로를 표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시고 소망을. 저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도박하지 마세요. 술 드시지 마세요. 담배는 어쩔 수 없는데 담배도 건강상 안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도 옛날에 술 정말 짊어지고는 못 가도 마시군 같은 사람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 내가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이 세상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삼천교육대 끌려가가지고 30개월 개고생하면서 죽도록 평생 맞으며 거기서 다 맞고 13년에 감옥을 통해서 까막소 독방에서 혁수정 연사차고 개고생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보다 마음은 더 힘들어요. 왜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나의 정체성이 하나하나 부서져. 이거는 뭐예요? 욕심이 하나하나 다 제거된다라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좀 돈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없었겠어요? 내 주변에 돈 있는 놈들도 많고 별의별 인생들이 다 있는데 내가 목사니까 그 놈들이 볼 때 내가 얼마나 거룩해 보이겠어요? 얼마나 정직해 보이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그 놈들 돈을 내가 못 뺐을 것 같아요? 충분히 뺐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하나님이 용납을 안 하신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다 부자예요. 나는 통장에 잔고가 없는 사람이야. 카드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놀라운 골드캐시가 있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입에 권세가 있어. 하나님은 늘 돕는 자들을 붙여. 할렐루야. 교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일 이뻐해요. 충성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할렐루야. 내가 예전에 TV에서 봤던 최춘선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은 맨발의 전도자예요. 맨발의 전도자. 엄동설 안에도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보면은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은 일정시대 때 와세대다걸 그때 당시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일본 와세대다가 어떤 데입니까?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시대 때 그리고 김포 그 주변이 다 그분의 땅이었어요. 내 피난민들에게 그런 땅들을 다 나눠주고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맨발로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원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그 하나님 앞에 그 서원에 그 했던 기도를 지켜서 평생 맨발로 다니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엄동설에도 맨발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일상을 CTS PD가 다 찍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이제 딱 클로즈업 되면서 끝나가는데 이 최춘선 목사님이 딱 맨발로 가시다가 딱 멈췄으더니 딱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그 PD에게 어이 젊은이 충성은 열매야. 아, 거기서 제가 빵 터진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충성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을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이고, 충성을 위해서 화평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충성은 열매.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바로 심령의 천국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나안을 먼저 우리가 점령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나안, 심령의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잠언서 6장. 잠언서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옛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으로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일곱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일곱 가지 죄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심장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내 심령에 그냥 사악한 것들로 꽉 차가지고 어디 가서 한번 쫄 생각이나 하고 사기칠 생각이나 하고 오늘날 대형교회 안에 그런 인간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사기꾼, 깡패, 도둑놈들 다 들어와 있어요. 경제사기범들. 교회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비즈니스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양육하는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오늘날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신도는 인생 저 인생들이 봤을 때 저것들 다 망가져가지고 죽어가는 인생들이었는데 가나안 신도에 들어와서 어느 날 갑자기 영혼 유기 회복이 되어서 얼굴은 빛이 나고 건강도 그냥 완전 짱 좋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할렐루야 꼭 내가 꼭 크게 하면 작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크게 해줘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 오는 목적이 다른 거 없어요 아멘 소리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킨 사명이에요 너는 만약에 가나안 신도 가서 한 사람이도 아멘 안 하면 너는 오늘 잘못하는 거야 이런 사인을 받고 오는 거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오케이. 따봉 따봉 옛날 사람들 아직 따봉 천국 가야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잠언에서 내가 지금 얘기한 이 일곱 가지의 제약이 떠나가야 우리의 심령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목에 매래요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누군지 아시죠?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책망의 말씀을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이기면은요 생명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생명의 길로 생명의 복이 잉태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천국 이루어서 살아가시려면은 반드시 심령의 천국이 꼭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주님에게 잡힌 바 된 그것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그 은혜를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에요 임마누엘의 복이 임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이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고백해요 여러분들의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잘 나갔던 삶이 믿음 없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방종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육이 부서져서 가른 유다처럼 자살하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살리려고 가나안 교회 안으로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기 20년 이상 나랑 보고 사는 사람도 588 아래 있을 때부터 저분들 보면서 나는 아 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 도전받아요 내가 얼굴에 빛이 나고 막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할렐루야 장로 임직도 받고 안수집사 임직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매일이라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두 달에 한 번씩만 가라. 할렐루야. 내가 청량리 살 때는 매일 올라왔거든. 알잖아, 매일 올라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 나를 부촌으로 옮겨가지고 두 달에 한 번씩만 봐라. 할렐루야. 지하철이 공짜라 이제 나도 나이 먹어서 매일 올 수는 있어요. 전철 한번 타면 오니까. 근데 우리 그때 매일 보면 또 좀 질릴까 봐. 두 달에 한 번씩 보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한 달에 한 번씩이면 더 고맙고. 이거 우리 원장님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좀 땜빵이라도 좀, 어? 좀 땜빵 좀 생겼으면 좋겠어, 한 번씩.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에 이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닌 누구요? 바울에게만 아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니라. 우리에게 다 똑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못 받아 먹으면은 바보다.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 내 동생 목사가 애틀랜타에서 목회하는 우리 목사가 16일 날 암 간암 사기 판정받고 6개월 시한부 선고 받았는데 두 달도 안 돼서 16일 날 소천했어요.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내가 왜 하겠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가야 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저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나안 신터, 가나안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 사랑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위를 위해서 내가 많이 선교로 협력도 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아버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들 세상에 종말이 와요. 재림이 온다니까요. 지금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이 사태도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끝나지 않고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중동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와 이런 폭력 행위들. 바로 이스마엘과 이삭의 싸움이에요. 하늘의 사람들과 땅의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런 징후들이 자꾸 생기고 알 수 없는 질병이 자꾸 딜레이되어서 계속 변종되고 신명기 28장 52절부터 이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이런 건 다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의 잘못된 불순종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선민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는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겁날 거 없어요. 무슨 코로나이라 할아버지. 근데 이놈의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접종 안 하면 사역을 못해. 받아들이질 않아. 들여지질 않아. 교도소도 못 들어가. 할렐루야. 그래서 맞는 거예요. 근데 맞지만 그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거 맞는다라고 해서 안 죽어요. 저거 맞아도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하나님이 백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백신 맞는다라고 해서 뭐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백신 맞고도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위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고바. 지렁이 같은 노병주야. 저와 여러분들은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조성하고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내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오죠.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우리가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시간 잘 가네요. 한 3시간 하고 싶다 오늘. 재밌죠? 근데 재밌는 게 아니라 은혜라 그래야 돼, 은혜. 노병주 목사가 여러분들처럼 뭐, 아, 여러분들은 지식이 많은 분들, 여기 똑똑하신 분들 많아. 나는 여러분들만큼 똑똑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사모하는 영을 통해서 써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20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던 사람이에요. 한 걸음도 못 걸었던 사람이에요. 죽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10개월 헤매고 다녔어요. 살려고도 엄청 애썼죠. 수락산을 일주일에 6일씩 올라다니면서. 육으로 안 돼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죽을 생각이 그것까지도 나의 자존감에 사치, 마귀새끼 역사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10개월 딱 됐을 때 우리 동네 배봉산에 올라가서 죽을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나에게 지나간 나의 잘못된 삶을 주마등처럼 딱 이렇게 보게 하시고 거기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없이는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의 어떤 아무런 관계가 안 돼요.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자범죄적인 회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 회개는 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하라는 건데 이 회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이 돼요? 하나님 앞으로 유턴해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험한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에 우리의 삶의 본질을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이루어주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본질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믿음의 은사적인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다 내놓고 맡겼을 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고 가슴에는 위에 흉배를 붙이게 되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메게 되고 그래서 발에는 평안을 메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걸쳐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전도할 수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를 전도합니까 우리가? 왜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 말이 많은데 이만 예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쉬셔야 되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된 말씀의 본질이 뭐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 믿음.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입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각 사람이 심령의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심령의 교회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또 이어서 23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목걸이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셔서 위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 가서 만납시다.